그래서 지우는 복화 3호 1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예. 가족이랑 네. 그리고 또 뭐 가족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 직업이 뭐고, 그다음에 뭐 어머니에게는 할머니가 계시고, 또 할머니는 뭐 할머니답게 천천히 운전하시니까 느린 차를 가지고 계시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확인해 봤는데 요즘에 안 그렇대. 그렇죠. 구멍이 뻥뻥 뚫려 있네요. 예, 안녕히 가세요. 구멍이 뻥, 어때? 평상시만큼 열심히 했습니까? 예. 그렇게 많이 못해서 수학 숙제하고 잤어요. 그렇죠. 숙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티가 나네요, 당장. 자, 그래서, 나에겐 부모님이 있어요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I I have am. 그렇죠. parents, 어떻게 쓰죠? Hey.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니까 틀리죠. S? 그렇죠. 부모님 두 분인데 parent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I have parents. 그렇습니까? I have parents. 나에겐 부모님들이 계시대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표현. 부모님들이 이제 소개합니다. 선생님들이랍니다. They teach. They teacher spelling? T T E A C H E R. 오케이. 자, 총두 군데가 틀렸어요. 자, 데이 티처를 선생님이 뭐 어떤 선수라고 그러면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뭐가 없습니까? 이거 어디 가고 없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바로 그렇죠. 이렇게 고쳐야 돼. 아이고, 이렇게 고쳐. 아이고, 왜 한정이 안 바뀌어? 그리고 얘 줄였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써야 돼.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T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군데 더. 위에 문장이랑 똑같은 실수. teacher. 알겠습니까? 헤이. 자, day면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오케이. 뭐 대신 왔냐 하면은 데이는 혹시 먼저 물어볼까? 뭐 대신 왔을 것 같아? 데이는 뭐 대신 왔을 것 같아? 당연히 my parents. 대신 왔죠. My parents are teachers. 부모님 두 분이 선생님이 되려 그러면 두명 이상이라 해야 되잖아. 됐습니까? My parents are teachers. I have parents. My parents are teachers. 귀찮아. My 아까 parents 내가 했는데 왜또 parents 또 해야 돼? 아, 귀찮다. 안만 길어봤자. They 한 거, they. 그리고 they are는 이렇게 they're로 줄여 쓸수 있어요. They're teach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오케이. 이번에 이제 엄마에게 할머니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She has a grandmother.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은 흔잡을 데가 없네요. 그렇죠. She는 뭐 대신 왔을까요? 그렇죠. My mom 또는 my mother. 맞습니까? 오케이. My mom이든 my mother든 안만 그려봤자 여자 한 명이니까 She has a grandmother. 맞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Teachers라는 대답 듣고 싶어. Teachers는 선생님들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o? Are they? 네, Who are they는 보통 이름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그럼요. Who are they? 그 사람들 뭔데? 뭐 하는 사람들인데? 직업 묻는 거. 됐습니까? 또는 그 사람들은 뭘 하니라는 하다시 써서 What do they do? 데이는 뭐 대신 왔냐? 물어보는 거니까 What do your
parents do? 너의 부모님들 뭐 하시니? What do your parents do? 그렇죠. What do your parents do? What do they do?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됩니다. They are parents. They are? 응? They are? They are teachers. Parents가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잘못 들었나? 오케이. She has a grandmother.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이번에는 할머니가 느린 차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She has a low car. She has a low car. 이번에 아까 전에 she는 my mother 대신 봤지만 이번에 she는 grandmother. My grandmother has a slow car.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What? What does? 그렇지. What does? Have? Does? She? Have? 형용이 have로 바뀌어야죠.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야죠. 됐습니까? 그녀는 뭘 가지고 있니? What does she have? What does she have? 했더니 그녀에게는 뭐야? 그녀에게 느린 차가 있어요. She has a slow car.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what이 됐어. 여기 있으면 안 돼. 절로 갔어. 그 다음에 하다시 has 속에 원래 have인데 has가 왜 됐냐. have하고 does가 합쳐져서 has가 됐어. 그럼 물으라고 does가 빠져나왔어. 그러면 has는 have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What does she have? 됐습니까? 그랬더니 she has a slow car. 됐습니까? 그리고 she는 My grandmother 되신 것 같고요. She has a slow car. 예, 지우가 잘 빼먹는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번에 잘 들어가 있네요. 요런 거. 잘 빼먹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어떤 남자에게 할아버지, 뭐, 아기가 있나 봐요. 뭐 이건 뭐, 상관없나 보다. 그래서? He has a baby. 그렇죠. He has a baby. 아이고. 됐습니까? 그럼 똑같아 원리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그렇죠. What? Does he have? 됐습니까? 근데 뭐 베이비는 what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who does he have? 안 되겠죠. 이게 궁금해요. 궁금해? 어 알았어. 어 왜? 원리는 궁금한 말로 바꿔. 뭐 이 속에 does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얘는 원래 모습대로. 그래서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아, 누구를? Who does he have? 그랬더니 아기가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He has a baby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기가 시끄럽다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is a baby. 안녕하세요. Loud 어떻게 쓰죠? LOUD. 그 다음에 베이비 안 되겠는데 자 보세요. 분명히 자동차 몇 대? 한 대요. 됐습니까? 할머니 몇 분? 한 분. 한 분. 아기 몇 명? 한 명.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He is a loud baby. He's a loud baby. 아까 전에 a slow car 했죠. 하나의 느린 차 하듯이 똑같이 하나의 시끄러운 아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이런 걸 뭐 귀찮게도 지킵니다. 이런 것들. 귀찮지만 어쩔 수가 없어. 얘가 있는 이유 할머니 한 분이라서 자동차 한 대라서 아기 이름씨가 하나일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예 다 이름씨야. 알겠습니까? 이름씨가 하나일 때는 하나라고 밝히고 이름씨가 여럿일 땐 여럿이라고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어의 뜻이 원이란 뜻이기 때문에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럿이라고 했을 땐 여기다가 어를 또 반대로 쓰면 이것도 틀리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쓰면 틀리고 여러 명이라고 했잖아요. 두 명 이상일 때는 이걸 보고 복수형이라고 그래. 복수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그녀에게 딸이 있대요. She has a daughter. She has 한 명이니까 어? 노를 어떻게 써요? T. T. A. G.
아니 T가 아니라 ATTER. 헤이브 도럴. 누가? 자, 여기는 AU가 좀 어려운데요. AU는 붙어 다니 뭐 O야, O. 오. 그래서 얘가 드, 그 다음에 O, 도. 그 다음에 GH 소리 안 날 때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리가 정말 짧아. 도. 그리고 끝났어. 도. 도. AU, O. 알겠습니까? AU가 O 됩니다. AU가 O 되니까 8호를 뭐라 그래요? 오거스트라죠. 오거스트. 요 AU인데 오거스트. 가을을 뭐라 그래요? 오텀. 그렇습니까? AU가 뭐 된다고? 오거스트. 오텀. 도. 펄. 소리 안 나는 GH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에서 도로인데 도로가 저 도로를 앞만 길어봤자 시니까 도로에 대한 딸이 빠른 무용수래요. 그래서 시 자, 그래서 시험지에 이거 틀렸는데 어디 틀렸을 것 같아? 지금은 맞게 했는데 지우가 그렇죠. 얘 또 빼먹었어. 얘를 제가 안 붙였어. 잘 기억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단어 파트에는 뭐 문장에 다 나왔네요. 단어에 나온 건 문장에 다 나왔기 때문에 따로 단어 파트에 끊었고요. 자, 쭉 보이죠? 그쵸? 지우가 문장을 할 때 우리말과 영어는 뭐 똑같지는 않아. 뭔가 성격이 좀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어. 얘들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무지하게 따집니다.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이제 지우가 처음 했던 게 데이 티처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데이 티처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를 찍을 수가 없어. 왜? 문장이야. 문장을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어디에도 해당되지가 않아. 그렇죠? 뭐 티처가 하다시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떤 것이다 만들어주려면 이다란 뜻, 이다나 있다란 뜻을 가진 비동사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줄을 쓸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아줘 지금. 예, 뭐 요런 거, 뭐 요건 잘 했고요. 뭐 요거 빼먹었었고요. 뭐 요런 것들 됐습니까? 도어로의 스펠링.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